이 암 치료에 도움되는 건강보조제 10가지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피쉬 오일입니다. 생선 기름입니다. 이 생선 기름 건강에 또 암 치료에 이렇게 끼어들게 된 거는 뭐 큰 이유가 없습니다. 에스키모인들의 건강 지표를 보니까 이 에스키모인들은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. 혈압, 당뇨뿐만이 아니라 암도 매우 낮습니다. 그리고 그전에는 암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소위 이제 채식,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야 거기에 들어있는 비타민, 미네랄, 파이토케미칼 뭐 이런 것들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. 암을 예방한다. 이랬는데 이 에스키모인들은 야채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. 그 추운 데서 야채가 자라질 않습니다. 그런데도 심장 보기도 적고 암도 적고 이러니까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그 원인들이 소위 얘기한 등푸른 생선, 대구, 청어, 연어,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들을 많이 먹더라.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그렇다. 결국은 이 기름 안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큰 역할을 했다.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에 오메가3가 중요합니다. 이 오메가3를 적절하게 섭취를 하면 암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오늘의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. 그 작용 기전을 얘기하면 이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논문 엄청나게 많습니다. 암 치료와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논문 엄청나게 많습니다. 좀 요약해서 얘기를 드리면 생선 섭취를 많이 하면 유방암, 대장암, 전립선암 발병률이 감소하더라. 또 가족 용종증 환자들이 있습니다. 장 안에 용종이 많이 생기는 유전자 결함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. 거기서도 생선기름을 많이 먹었더니만 오메가3를 많이 먹었더니만 직장에 용종이 발생이 많이 감소하더라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암 환자들이 암이 몹시 진행이 되면 암 환우들은 마릅니다. 섭취를 잘해도 마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암이 많이 진행된 분들은 거의 근육이 다 없어지다시피 그러니까 아주 마른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악액질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암으로 인한 이 악액질도 방지를 하더라.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행성 암 환우분 암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환자한테도 체중 유지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이 했는 임상 실험들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오메가3를 섭취했더니만 체중 유지와 삶의 질 유지에 매우 도움이 되더라.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감소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암에서도 생선 기름을 오메가3를 많이 했더니만 PSA도 감소될 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치료에 실패해서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그런데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.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비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성 발현도 감소가 되더라. 그러니까 내성이 잘 안 생긴더라.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을 하는데 오메가3를 같이 넣었더니만 부작용을 좀 예방하더라. 그 다음에 생존 기간도 연장되고 치료 반응도 훨씬 더 높더라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혈구 숫자가 증가되더라. 실제로 우리 항암하면 백혈구 저하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잖아요. 그리고 항암하고 나서도 백혈구 저하가 되는데 그게 상당히 잘 회복이 안 되는데 오메가3를 지속적으로 먹었더니만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더라. 수술 전에 오메가3를 했더니만 수술 합병증도 덜 생기지만 입원 기간도 단축이 되더라. 자, 뭐 이 정도 같으면 암 치료에 각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생선기름이다. 즉 오메가3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암투병 중에 오메가3를 먹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 되냐, 부작용은 뭐냐, 또 다른 약하고 상호작용이 없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통 이제 하루 용량이 2 내지 3mg입니다. 일주일에 이틀 이상을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된다.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조금 더 먹을 필요는 있죠.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는 암 환우분들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이게 생선 기름이기 때문에
먹고 난 다음에 조금 소화가 덜 됩니다. 이 신물이 잘 올라옵니다. 그 다음에 생선 냄새가 와서 아주 불편하고, 그 다음에 변에 지방질이 많이 섞여 있는 뭐 그런 부장도 있는데, 특히나 췌장암이나 담도암을 수술한 분들은 이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런 분들은 특히나 조금 더 조심해서 적은 양을 먹는다든지, 식사하고 같이 먹는다든지, 적응될 때까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. 그 다음에 지금 나이 항응고제를 먹고 있을 때는 조심해라. 출혈성 경향을 약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. 그렇게 돼 있고요. 이 항암하고 난 다음에 백혈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혈소판의 감소가 있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혈소판이 많이 감소된 환우분들은 오메가3 복용에 조금은 신중을 기해라. 왜? 출혈성 경향이 더 늘어난다. 그러나 대체적으로 얘기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생선입니다. 생선을 좀 많이 먹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 그래서 큰 부작용 없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, 항암의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3는 암 치료 중, 암 투병 중에 필수로 복용을 해야 되는 보조제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